도열한 소방관들 사이로 동료와 가족들이 고 김수광, 박수훈 소방관의 영정과 유골함을 들고 옵니다. 부모님은 아들의 유골함 위에 흙을 뿌리곤 애써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립니다. 경북 문경 공장 화재 당시 인명수색에 나섰다가 순직한 27살 고 김수광 소방장과 35살 고 박수훈 소방교의 안장식이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렸습니다. 소방과 결혼했다는 말을 할 정도로 평소 업무에 책임과 애정이 깊었던 두 사람. 주저없이 현장으로 뛰쳐 들어갔던 두 소방관은 이제 국립현충원 소방묘역의 영면에 들었습니다. 앞서 경북도청에서 열린 연결식엔 소방청장과 동료 소방대원 등 천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전을 통해 애도 메시지와 함께 유가족 지원 등을 약속하며 순직 소방관의 1계급 특진과 옥조근정 훈장을 추서했습니다. 두 소방관과 한 팀이었던 동료 소방대원은 눈물을 삼키며 함께했던 순간을 기억하고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반장님들이 그랬듯이 내일부터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달려갈 것입니다. 소방청은 오는 7일까지 애도의 기간을 갖고 정부 세종청사 17동 야외에 시민 분향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